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임대사업자 부도 이후 5년 가까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시름하던 강릉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67세대 가운데 250세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강릉시 초당동에 건립된 26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승강기 4기 가운데 1기가 고장나 운영이 중단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무너진 옹벽은 장시간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곳곳에 낡고 방치된 시설물들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입주민들은 5년 가까이 돈도 집도 잃지 않을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4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수선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크고 주민들도 이제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운영 경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희망이 비친 건 지난 2021년 강릉시와 LH가 부도 임대주택 통합 매입 협약서를 맺으면서부터입니다. 지난달 말 3차 경매까지 마무리되면서 임차인 250세대에게 구제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들 힘들었죠. 원만하게 잘 돼서 LH에서 그래 해주고 해서도 현실은 맞지움 없는 사람들은. LH는 이르면 다음 달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안내서를 보낼 방침입니다. 또 노후 시설물 보안과 안전 점검에도 나섭니다. 처음에 제가 임계를 받게 되면 한번 스캐닝하듯이 그 단지를 싹 볼 거예요. 공용이든 전용이든 용역사를 통해서 그 하자 진단 뭐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릉시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모두 35억 원의 건물 수리비를 지원해 아파트 임차인 구제에 동참합니다. 경매 그 매각 대금이 이제 납부가 되면 LH에서 이제 강릉시로 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협약 내용에도 있었고 주택 수리비 중 일부 금액인 총 5개년 동안 35억을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LH는 태백시의 부도 아파트 112세대의 매입을 마치고 태백시는 건물 수리비를 지원해 보증금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K리그 1 강원FC가 정규라운드 33경기를 리그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상위 팀들과 치르는 파이널 라운드 5경기가 남았는데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과 인천이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한 접전을 보이던 후반 40분. 상대가 프리킥으로 찬공을 가로채 70m를 달린 양민혁과 이상원이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6분 뒤 짧은 코너킥으로 공을 받은 이상원이 수비수 3명에 둘러싸인 채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강원FC가 9월 이후 5경기 만에 거둔 승리입니다. 이번 경기를 끝으로 강원이 정규라운드에서 거둔 성적은 16승 7무 10패로 3위입니다. 선두 울산과 승점 차이는 6점, 2위 김천과 차이는 단 한 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강원은 리그 6위 안에 드는 팀들과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치릅니다. 올 시즌 리그 3위 안에 들면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가능합니다. 우승을 하면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무대에 직행하고 2위를 하면 플레이오프 경기를 통해 본선 진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3위로 시즌을 마감하면 엘리트보다 등급이 낮은 챔피언스 리그 2 무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상위 6개 팀 가운데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건 6위 수원FC뿐입니다. 선두 울산과 2위 김천에는 1승 2패씩을 거두고 4위 포항에 3번 모두 졌습니다. 찬스에서 넣지 못하는 부분과 또 역습에서 실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 결과가 잘 따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원FC 선수들은 골 결정력을 높이는 등 약점을 보완해 사상 첫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는 늘 간절함에
배가 고픈 선수들이라 간절하게 더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강원FC의 K리그1 역대 최고 성적은 리그 6위. 올해 3위 안에 들고 아시아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날려보내는 오물풍선이 강원도 앞바다에도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최소 4차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모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지난 6월 2일 새벽 3시 57분 속초 대포항 앞바다에 떨어져 해군 일함대 고속정이 수거했고 6월 9일 강릉 금진항 앞바다, 6월 11일 삼척 임원항 앞바다에 두 차례 떨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날리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시군 절반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28,868곳 가운데 국공립기관은 256곳으로 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내에선 강릉, 원주, 속초, 고성, 양양, 양구, 인제, 평창, 화천 9곳에 국공립 장기 요양기관이 없고 2021년 이후 신규 설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1,5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교육, 재발 방지를 담당하는 사례관리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아동학대는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각각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후 재발 방지와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사례관리인데 아동상담과 가족상담, 치료, 보호처분 수행 등이 연계됩니다. 이 역할을 강원도 내 5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원주 330건, 춘천 136건, 강릉 187건, 그 외 지역이 343건 발생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원주 한 곳을 관할하고 있는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장 많고 강원 동부, 강원도, 강원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순입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도 원주가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만 아동학대 사안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주의 경우 팀장급 3명, 상담 직원 12명이 모든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35건꼴로 국제 권장 기준의 2배가 넘습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을 해야 해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야근은 일상이고 폭언을 듣기도 합니다. 월 평균 20가정 이상씩 연계가 되고 있고요. 직원들의 뭐 초과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행정 업무들, 또 문서 정리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가 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4년째 동결 중이고 추가 운영비 지원도 2022년 5천만 원에서 올해 2,800만 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 상황. 기관 유지를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 건물 임대료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 보호 현장에서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맞는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가을 등산철 산에 있는 약초나 산나무를 따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제 한 등산객이 옛날 사약 원료로 쓰인 투구꽃 뿌리를 먹은 뒤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가을철에 집중되는 독초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홍천 가리산 등산로. 보라색 꽃들이 눈길을 끕니다. 로마 병정들의 투구를 닮은 투구꽃입니다. 대표적인 가을철 독초로 특히 뿌리는 과거 사약의 재료로 쓰였을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서 50대 등산객 2명이 이 투구꽃 뿌리를 약초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한 명이 호흡곤란이 와 헬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가리산 등산로에 피어있는 투구꽃입니다. 등산객은 이 투구꽃을 먹은 뒤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투구꽃에 중독되면 구토와 복통, 마비나 의식저하를 겪거나 심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많이 어지러워하고 구토 증세가 좀 심한 상태로 몸 가누는 거랑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 정도였거든요.
투구꽃과 흡사하게 생긴 진범과 백부자 역시 대표적인 가을철 독초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투구꽃, 진범 아니면 뭐 백부자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가 뭐 잎에서부터 줄기 뿌리까지 다 독이 있는 독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일단 섭취하는 데에는 일단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신경 써서 좀 관찰을 하시면서 지난 4년간 독초를 잘못 먹어 119 구조대가 출동한 건 강원도에서만 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임산물 채취가 많은 봄과 가을철에 대부분의 사고가 집중됩니다. 지난 4월에는 양양에서 70대와 80대 남성 2명이 산삼인 줄 알고 독초 뿌리를 먹었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약초를 캐시거나 취식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초와 식용 가능 식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독초를 먹은 경우 의사에게 독초를 보여주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체 예산 2,405억 원에 달하는 36개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100억 원, 평창 월정사 명상센터 건립에 184억 원, 원주 댄싱 카니발과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각각 1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건전재정의 기본 방침을 두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지역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강릉시와 동해시 등 시군에 따르면 연령대별 무료 접종은 75세 이상 출생자는 10월 11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10월 15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10월 18일부터 실시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나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료 접종은 시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고성 거진 11리 해변에서 고성 통일 명태축제가 개최됩니다. 고성군은 이번 축제에서 다양한 명태 요리 판매와 함께 명태 낚시와 경매 등 즐길 거리와 고성 어로요, 안전기원제 등을 마련합니다. 또 11일 명태 오페라와 가수 박남정의 개막쇼를 시작으로 13일 폐막쇼까지 윤수현, 박현빈 등 트로트 가수의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속초 청호 해변에서 2024 속초 국제 음식 영화제가 열립니다. 영화제 기간 오감 만족을 주제로 한 20편의 단편 영화와 5편의 장편 영화가 상영되며 셰프들이 선보이는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참여 부스도 운영됩니다.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2015년부터 9년 동안 서울에서 열리다 올해부터 행사장을 속초로 옮기고 행사명을 속초국제음식영화제로 바꿨습니다. 제3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경찰 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스마트 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0여 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릉 박호균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창경발이 어업의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한 강원도의 적극 행정과 예상 지원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또 속초 강정호 의원은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85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친 가운데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사고가 45건, 부상자 52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한 달간 학생 2천여 명과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 10.6%, 212명이 운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강원도 내 음압 병상 수는 68개로 도 단위 가운데 경기, 경남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발표한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1,052개가 운영 중이고 강원은 68개로
경기 139개, 경남 76개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음압병상은 실내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시설입니다. 전국의 사업장 대표자 가운데 연봉 5천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61명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한 명이 포함됐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사업장에는 미성년자 대표자가 360명 있으며 이 가운데 61명이 연봉 5천만 원 이상이고 20명은 연봉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의 경우 연봉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16세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 포함됐습니다. 강릉 교동 2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심을 관통하는 터널인 당두 터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릉시는 2021년 8월부터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당두 터널이 공사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개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당두 터널은 4차로 305m 길이로 두 개의 아치가 설치됐고 강릉역에서 강릉 종합운동장 구간을 연결합니다.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된 속초 설악문화제와 속초 음식축제에 10만 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